아프리카 우간다에서 30년째 음악으로 선교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북 단원들은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공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북 단장 박마리아 선교사를 만나 자세한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강당. 공연을 관람하던 학생들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넋을 놓고 보다가 흥에 못 이겨 급기야 무대에 올라가 공연단과 함께 춤을 춥니다. 보통 때 예배보다 훨씬 신나고 정말 좋았어요. 특별히 이제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북이 공연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잘 즐겼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아프리카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이들은 우간다 공연단 응고마야 문구, 하나님의 북이란 뜻입니다. 공연단은 30년째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가 설립한 아프리카 음악 대학 소속입니다. 우간다에서 고아 사역부터 시작한 박 선교사는 아프리카가 가진 수혜국 이미지를 탈피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 음악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이 하나님이 주신 개인들한테 주신 복들을 잘 찾아서 그거를 갈고 닦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립대학은 보니까 그런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주눅이들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복이 뭔지 그거를 찾아보니까 음악성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은 그런 대륙이구나. 우간다는 식민 통치의 잔재로 부족 간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45%가 개신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식민 지배국, 즉 강자의 편으로 생각해 제대로 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이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다른 종족의 음악을 하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의 북 단원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배워갔습니다. 단원들은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Every time that we get on the stage, I'm thinking this is for His glory, not for myself. My idea of joining at first was mostly about the music. My mindset changed because it stopped being about me. It went beyond that. It's like you have a gift, you have a talent that God has given you for a reason. That means that's your purpose in some way. So it's mostly now God-centered. Rather than me-centered. 하나님의 북은 2007년부터 전 세계 공연을 다니며 아프리카 예수를 전하고 부족 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주신 복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도 축복하셨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프리카가 그렇게 불쌍한 대륙이 아니다. 박선교사는 아프리카가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음악 선교사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